오늘은 제가 강의 제목이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아시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김연아 선수의 저 몸매나 또 우리 인간의 모든 몸에서 살과 뼈와 같이 단단한 성분은 화학적으로 토양 성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액체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하고 동일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보통 우리가 흙으로 만든 집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다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 성분을 공급받아서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창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흙 먹고, 점심때 흙 먹고, 저녁때 흙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셋째 날, 이 식물을 창조했어요. 식물이 하는 역할은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영양 성분 중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것들만 다 끌어모아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 농축해서, 인간한테 전달해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안 먹을까 싶어서 이제 색깔도 넣고, 향도 넣고 해서 먹어라, 강조하시느라고 참 여러 가지 신경을 세심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먹거리가 불과 200년 전에 사람이 모여 살면서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경제성 원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경제성이라는 무슨 얘기죠?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최대 이익을 남기는 쪽.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셨는데 이게 돈 버는 순환으로 바뀐 지가 불과 인류 역사상 200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 결과 지금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불균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질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많이 결핍이 되어 있는 원소들,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제가 한 지가 이제 거의 한 12년 정도가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가정이 큰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과정 중에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초 먹거리라는 이 강의를 이제 암 환우분들 중에서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 비법과 특약을 찾으러 다니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시는 분들한테 재발이나 전이의 확률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강의를 지금 한 지가 이제 12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자꾸 의사인 줄 알아요. 한의사인 줄 알아요. 자꾸 저한테 뭐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한의사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저희 가정의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누구나가 지금 이제 다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좀 줄여서 특히 암 환우분들의 그 재발이나 전이의 확률을 낮추는 쪽에 이 강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걸레질을 하고 있잖아요. 왜 걸레질을 합니까? 물이 넘치는 증상이 발견되면은 빨리 걸레질을 해서 치료를 해야지만 이 물이 옆방으로 안안 넘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 물이 잠가야지. 넘치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원인. 아, 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는데 이걸 고치지 않고 열심히 걸레질만 했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 이제 암 환우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표준 치료해서 항암 수술 방사선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 혼자서 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법과 특약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은 병원에서 뭐라 그러죠? 완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암은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 세상에는 암에 대한 비법과 특약은 없다.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수능 점수 좋게 맞아서 인류대학 들어가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또는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는 강의가 주로 이제 그 제 강의의 초점인데, 결국은 이제 이 그 제 강의의 초점이 이런 겁니다. 프랭크 보넷이라는 의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 우리 인체에 놀라운 그 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만들어져요. 왜냐면은 입과 코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 중에서 발암인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마시는 그 미세먼지에 이미 발암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든요. 근데 모두 다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주신 그 면역력을 정상만 유지한다면 매일매일 발생되는 암세포를 잡아 먹을 수 있는 면역력만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한테 면역력을 주실 때 이 지구상에 어떤 종류의 암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면역력이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 세 가지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감기부터 암까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면역력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기본을 잃어버린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두 가지만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바뀌어야 되는 전인적인 부분이거든요. 전인적인 부분인데, 그 면역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장입니다. 장건강. 왜냐하면 인체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냐? 그 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 특히 그 속에 이제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에 대한 퍼센테이지라든지 어느 게 더 많으냐, 뭐 이런 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자 개인이 내가 면역력이 또는 장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아냐면은, 첫째, 변비나 설사가 심하다. 둘째, 자기의 변 냄새나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은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돌, 스키톨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면 조금 냄새가 독하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냄새가 나온다. 왜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할까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수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되어서 영양성분 흡수가 돼야 되는데 장수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부패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사면서 까불랑거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안에 뭐가 썩는다. 쌓이니까 쌀려주시려고 몸이 살려고 하는 그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의 10대, 20대, 30대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한데,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냥 음식 잘 만들어주고, 그냥 비타민 주고, 뭐 건강 기능식품 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 건강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지키더라도 벌써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 몸의 기능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키시더라도 한 달 정도만 지나게 되면 자기 몸에 벌써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궁금하다. 오늘 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보통 이제 태초 먹거리에서는 대개 이제 각자 암 한우마다 발병원이 다 다르잖아요.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약 한 5, 60까지 이제 발암 인자에 대한 강의를 쭉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보고서 이건 내가 지키고 있다. 못 지키고 있다. 그럼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은 집에서 가서 하는데,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또 쉽게 바꾸는 방법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려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지만, 삶이 바뀌어야지만 5년이나 50년 뒤에도 재발이나 전이가 안 되지, 삶이 바뀌지 않게 되면 바람 인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다면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10년, 15년 뒤에, 제가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아마
의사 말고는 그래도 암 환우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0년, 15년, 20년 뒤에 재발 전이가 되는 환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 통계 안 잡히고 뒤에서 고생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초점이 이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만 제대로 하시더라도 한 달 안에 어느 정도 자기 몸이 아, 원래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좀 건져서 회복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에요. 이 물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 70%가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매일 빠져나간다고요. 빠져나가는 양만큼 반드시 보충을 해야지 하지 않게 되면은 체액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혈액은 영양성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하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매일매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뻑뻑하게 되면은 현장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 제 강의를 듣는 암환우 분들한테 제가 설문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잘 안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암환우 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그래요?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대한 강의를 말이죠. 저도 많이 이제 방송에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나가서 가기도 하고, 많은 강사들이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다 강의했어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세요? 1.5리터. 그렇죠. 2.5리터.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이게 방송의 힘이에요. 얼마나 많이 들어서 2리터한테 대답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왔죠. 예. 하루에 물을 2리터 먹기 때문에, 예.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요. 매우 나빠진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물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같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그 얘기는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산할 방법이 없죠. 예, 전체 물량을. 예, 예. 하루 종일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빠요. 예를 들면 여름철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 수박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얼음 둥둥 띄워가지고 화채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그날도 물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수박 잔뜩 먹고 물 2리터를 꾸역꾸역 의무적으로 먹은 그날은 뭐예요? 물을 너무 많이 먹은 날이란 말이에요. 수박을 많이 먹은 날에 어떻게 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네. 뱃속에 배 떠나다니게 먹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는 양이 매일매일 다 다르겠죠.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이 빠져나갈 거고 운동 안 하면 작게 빠져나갈 거고 또 물기 있는 과일을 많이 먹었으면은 또 작게 먹게 되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태초에 정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색깔. 소변 색깔이 노랗게 짙게 나온다. 뭐예요? 물 먹어요. 물 먹어라. 물 먹어라. 물 안 먹고 지금 해서 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아까 얘기했듯이 저 웃어서 하면서 말이죠. 뭐 까불랑거리고 돌아다니고 얘야 물 먹어라. 너 안에 문제가 기억나겠다. 그죠? 그때는 빨리 물을 먹게 되면 10분 내지 15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중에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분들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노란색은 병아리와 같이 센 노란색, 밝은 노란색이고 물이 부족하면 누런 노란색이라서 섞여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자,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죽어요? 죽어요. 지금까지 무식하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라디오 방송에서 물 먹기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게임기가 나와가지고 게임기를 프로모션 하려고 화장실에 오래 안 가고 물 많이 먹기 시합을 했어요. 그 너무. 근데 28살짜리 두 아이의 젊은 엄마가 애들한테 평소에 이제 게임기 못 사줬던 게 그게 마음에 걸려서 거기 가서 3시간을 화장실 안 가고 참고서는 물을 7.5리터, 2리터짜리 페트병 4개를 마셨어요. 2리터짜리 페트병 4개를 마셨다고. 애들한테 게임기는 줬는데 그 엄마는 저 나트륨 혈증이라는 증상으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거든요. 아유. 전 세계에서 마라톤 같이 또는 뭐 이런 거 7년 이런 저 경기를 마라톤에서 물 과다 섭취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해요. 전기를 발생하는데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이 약했던 사람한테 심장 쇼크가 온 거죠. 그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먹는지는 어떻게 아느냐면은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면은 아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는구나. 그래서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유지되도록 수시로 먹어주게 되면 그게 대개 1.5L에서 2.5L 사람마다 날짜마다 먹는 음식마다 활동량이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태초에. 왜? 건강을 사랑해서. 사랑하셔서. 왜 손을 저한테는 안 해주시고. 집사님하게 날 좀 더 사랑하시네. 아,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오늘 그동안에 물을 잘 안 드시다가 제 방송을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물을 드시게 되면은 평소에 무염식이나 저염식을 하셨던 분들은 저나트륨 혈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좀 드셔줘야 돼요. 우리가 저염식이 좋다는 얘기는 한국 음식의 반찬이 너무 고염식이기 때문에 이제 저염식을 하라는 얘기지. 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꼭 필요한 소금의 양을 5g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의 소금은 꼭 먹어줘야 된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물 드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은 교수님 녹차 먹으면 안 됩니까? 그쵸. 둥글레 차 먹으면 안 됩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옥수수 수염차 먹으면 안 됩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잘 먹는 보리차, 뭐 강냉이차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또는 커피 뭐 괜찮습니다. 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물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차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차. 그러면 차는 차같이 먹고 물은 물같이 먹으면 되는데 현재 우리는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해요. 나 물 먹었다. 누구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얘기하려고. 그래서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물같이 드시면서 소변 색깔을 가지고 정확하게 물 양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러면요 분명히 또 어떤 물이 좋습니까? 생수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알칼리가 정수기가 어떻습니까? 알칼리가 어떻습니까? 수소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암 환우들한테 파는 물 굉장히 비싼 물을 팔고 있어요. 네, 그런 물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은 물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은 물이다. 물이다. 물은 물이다. 아, 제일 좋은 문제겠네요. 네.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화학과 중에서도 분석화학의 전공입니다. 아. 제가 이 세상의 물들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아. 다 분석을 해서 물에 대해서나 아마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냥 물은 물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물을 마시는 양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참 감사하게도 참 이 감사한 나라예요. 왜? 물이 워낙 좋습니다. 원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정수기가 이런 게 어떻습니까 저렇게 어떻습니까 자꾸 묻는데요 정수기는 저는 저렴한 걸 사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뭐 따질 필요 없다 이거죠 네. 그렇죠? 한국 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지간히만 걸러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성능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 그 감사하고 행복한 나라죠 그죠 네.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장내 미생물 하게 되면요. 벌써 사람들이, 교수님, 그, 유산균으로 다 해야 되는데, 뭘 그, 신경 쓰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유산균에 그, 먹는 사람의 숫자가 상승을 초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유산균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인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산균 하게 되면은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예. 생균, 살아있는 균. 하도 광고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장까지 네. 살아가는 예. 네. 예. 예. 프로바이오틱스. 다 알고 있어요. 흔히 이제 보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라 해가지고 뭐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많이 들었던 게 워낙 많이 광고를 했어요. 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유산균의 종류가 19가지가 있어요. 그 19가지 중에서 3개, 4개, 5개, 6개 적절하게 혼합해서 판매를 현재 상업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락토바실러스는 이제 소장이 사는 균이고요. 비피더스는 대장이 사는 균이에요. 근데 현재 이런 균들은 상업적으로 판매된 이런 균들은 온도에 매우 약해요. 그리고 위산에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현재 제품으로 파고 있는 것들이 대개 100억 마리 이하. 100억 마리 이상은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하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많아도 병이 걸려요. 오히려. 그래서 유산균 과다 섭취해가지고 오히려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100억 마리 이상은 반드시 의사가 처방을 해서 건강 상태를 보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그냥 살 수 있는 건 100억 마리 정도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서도 유산균이 들어와서 위에서 거의 다 죽고요. 췌장, 담즙이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럼 왜 먹어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캡슐을 씌웠다. 그러니까요. 특허를 받아가지고 네. 장까지 나는 각각의 독특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장까지 가는 이제 그 한 거죠. 비피더스.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들어와서 100억 마리 이하가 들어오더라도 장은 이 속에 있는 균 숫자가 100조, 200조, 300조, 400조예요. 그거 100억 마리 먹어서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죠? 결론은 문제는 이게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자, 살아서 오는 게 100% 다 살았다고 칩시다. 살았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인정해줘서 100억 마리가 들어왔어. 근데 이미 이 속에 100조, 200조가 있으면 표시가 안 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들어와서 번식을 하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번식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번식을 하려면 먹이, 온도, 습도, 세 개 있어야 되겠죠. 온도, 습도는 되어 있죠. 그죠? 몸의 온도가 39도니까. 습도가 있죠. 예. 먹이가 없어요. 먹이가 뭐냐? 유산균의 모든 먹이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인데, 그래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 해서 먹이를 넣어주자. 그래서 이제 2세대 유산균 상업적 제품이 이제 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이제 2세대 먹이에요, 먹이. 먹인데, 아까 제가 포도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재밌게도 모든 포도당은 소장이 전부 다 흡수가 되어버려요. 100% 소장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당이 혈액 속에 들어와가지고 세포 속에 들어가서 타면서 에너지가 나와요. 이렇게 마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포도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포도당이 대장까지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장내 미생물에서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장내 미생물의 숫자가 거의 대개다가 대장에 있습니다. 소장에 있는 건데 거의 대개다가 대장에 있어요. 대장에 있는데 문제는 이 대장까지 포도당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넘어가요?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자, 포도당은 단당 한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포도당에 두 개 붙어있는 걸 2당, 설탕, 꿀, 엿. 포도당이 세 개 붙은 걸 뭐라 그럴까요? 세 개. 그거부터 더. 두 개짜리는 2당이라고 했잖아. 예, 3개짜리는 3당. 그렇지. 근데 힌트를 줬는데 그만. 3당 또는 다당. 세 개에서 10개가 붙어 있는 것을 일컬어서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당. 그럼 세 개에서 10개짜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분해가 안 돼. 소장에서. 분해가 안 되고 초이까지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주부들이 요즘 올리고당을 요리에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칼로리가 없다 그러더라. 비만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왜냐하면 소장이 흡수가 안 되니까 대장수로 넘어오는 거죠. 넘어와가지고 요 초입에 3개에서 10개짜리가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을 만들어줘가지고 여기에 있는 균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반찬으로 드셔야 돼요. 올리고당이 포함된 음식이 반찬이 양파, 마늘, 약혼, 시커멓게 익은 뜨리용 바나나, 싸구려 바나나, 그리고 콩.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 속에 포함되는 올리고당이 어디까지? 소장을 지나서 대장 초입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 이때까지 굶었거든요. 잔치가 벌어지죠. 잔치 난리 났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3개에서 10개짜리는 초입에 다 분해가 되고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까지는 여기는 3개에서 10개까지가 접근을 못해요.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거든요.
10만 명당 45명이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몇 등쯤을 할 거예요? 대략 추측. 1등. 184개국 중에서. 대략 그래요. 추측 그냥. 전 1등. 한 10등? 10등. 난 2등 갈래. 2등. 아,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1등 안 하면 안 합니다. 아, 맞았어. 우리나라가 대장. 우리나라가 대장한 지가 전 세계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 중세계 좋았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도 발병률이 두 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1등보다도 두 배가 높은 특등을 할 정도의 장애가 이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네요. 왜 그러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네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러네요. 그죠? 전 세계 1등인데,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 중에서 뭐예요? 직장암이 제일 많아요. 항문 바로 있는 직장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균이 하나도 없답니다. 유익균만 있으면 보호를 해줄 텐데, 균이 없다니. 당연하죠. 왜? 세계에서 10개를 먹더라도 여기서 다 초입에서 다 소비해버리고, 그러면 이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당이 20개, 30개 길게 붙은 녀석. 그죠? 긴 녀석이 가면은 끝까지 가겠죠? 그쵸. 그 20개, 30개 그다음. 길게 되어 있는 녀석을 일컬어서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이 이눌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 감자, 고들빼기, 치커리 같은 우와. 뿌리 식품. 그러네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세했던 날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뿌리 식품을 준 이유가 뭐예요? 이야. 우리 장을 위해서. 근데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음식을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창조 원리 중에서 뿌리 식품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음식을 제가 먹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거든요. 다들 그렇죠. 믿음 생활을 우리가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믿음 생활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영적인 생활 맞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죠. 근데 육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게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우리한테 원하시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건강이라는 단어로 전부 다 다른 의사들 쪽으로 다 가버렸다. 의학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프락토글리돈과 이눌린이 포함되는 반찬을 최소한도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더라도 이거 한 끼 정도만 먹더라도 한 2주, 3주가 지나면 벌써 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바뀝니다. 변 색깔의 노란색이라는 얘기 뭐예요? 비피더스균이 늘어났다는 거죠. 아이들 금방 태어난 날은 항상 황금변이 비피더스예요. 그래서 자기 장수에서 비피더스 균이 회복되는 걸 자기가 직접 말씀 순종하면서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보면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지없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느냐. 교수님 말씀을 했는데 설사가 난다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가루 내서 먹고, 즙 내서 먹고, 들고 다니 먹고. 너무 많이 먹고. 그렇지. 너무 많이 먹고. 우엉차 돌아. 그래서 이게 양이 늘어나게 되면, 양이 늘어나게 되면 벌써 변에 물은 정도가 표시가 나요. 물은 정도가 물러지면 벌써 양이 많아진 거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하더라도, 장 건강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세대잖아요. 2세대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올리고당 하게 되면 주부들이 아, 그거 마트에서 사는 거를 뭐 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올리고당은 설탕에 비해서 당도 두 배가 낮아요. 그래서 항상 주부들이 요리할 때 설탕을 한 숟가락 넣었으면 올리고당은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넣어야 되니까 많이 넣으니까 불평을 하니까 이제 제조회사에서 올리고당에다가 설탕 또는 액상과당을 포함시켜서 당도를 높인 걸 팔고 있으니까 볼 때는 항상 뒤에 라벨을 봐가지고 100%를 사시든지 아니면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걸 반찬을 하루에 한 끼씩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하고 프리를 합쳐가지고 이제 신바이오틱이라가지고 3세대 해가지고 요즘 또 이렇게 좀 고가로 팔고 있어요. 고가로 팔고 있는데
저는 이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근래 또 4세대가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우와. 4세대가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플러스 메타볼라이즈, 대사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 좋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4세대 유산균들에게 팔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전통 발효식품이 근본적인 제 4세대 유산균이에요. 전통 발효식품. 콩을 발효시킨 된장. 청국장 된장.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김치. 근데 이제 된장은 지금 소금기가 너무 이었기 때문에 네. 청국장. 근데 두 번째, 김치 중에서 젓갈이나 고춧가루가 너무 들어간 거 말고 동치미, 백김치 또는 물김치 같은 이 두 가지만 같이 드시게 되면요. 제 4세대입니다. 왜요? 청국장 보게 되면 끈적이겠죠. 예, 그 예. 끈적이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그 끈적이 가지고 혈전 용해제를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대사물질이에요. 피에 피떡을 막 이렇게 녹여주는 거. 그런 물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고 뭐 굉장히 많이 이제 포함. 또 여성들의 그 갱년기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이소플라빈이라는 성분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메타볼라이즈로 들어있고, 발효 콩에는, 청국장에는 균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프락토 올리고당도 있죠. 프락토 올리고당이 거의 1%가 들어있다고. 아니, 3%가 돼요. 100g에 3g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대사물질이죠. 이거는 이제 제 4세대를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필요 없어요. 청국장, 물김치.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앞치마 두르고, 칼 들고 해서, 청국장 띄우는 방법, 청국장 끓이는 방법, 물김치 담그는 방법, 요리가 제가 요리 강사까지 하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에서 한 가지 좀 비교할 건 뭐냐면요. 콩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콩이 펼쳐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콩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그쵸. 단백질의 유일한 공급원이 콩이었어요. 고기를 언제 먹었어요? 콩 먹고 그쵸. 지금까지 살았다고. 콩이 원산지가 되는데 문제는 청국장에 된장을 띄울 때 지필 이용하죠. 네. 지필은 좋은 균만 있을까요? 나쁜 균도 같이 있을까요? 나쁜 균 같이 있겠죠. 예. 그럼 좋은 균은 발효, 나쁜 균은 부패. 그리고 냄새가 꼬질꼬질하게 나야 된다. 아니에요. 냄새가 난다는 얘기 뭐예요? 부패됐다. 청국장 절대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거라 이거. 그래서 지극히 감성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혐오식품이 됐다. 근데 우리한테 기술을 배워간 일본은 좋은 균 중에서 한 개를 딱 뽑아가지고 낫도라고 이름 붙이고 특허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온도, 습도, 시간 딱 맞춰가지고 발효시킨 제품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적인 건강식. 낫도. 그죠? 요즘 뭐 미국에는 유럽 가면은 호텔에 조식에 낫도 있어요. 낫도 있어요. 이 자존심이 이게 제가 이 청국장 먹으라 먹으라 얘기하면서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의 명인을 다 찾아다녔어요. 네. 전국을 다 찾아다녔는데 네. 그분들이 뭔가 데이터 하나가 없어요. 전부 물으면 다 손맛이라고. 근데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들도 그 우리나라 정부에다 제가 연구비를 신청해서 5년짜리의 굉장히 큰 연구, 대한민국 균주를 가지고 발효시킨 청국장을 이 낫도라고 현재 알고 있는 부분들은 균은 전부 일본 균이에요. 일본 균을 수입해 와서 국내에서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낫도라고 붙이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청국장에 대한 5년짜리 연구를 5개 대학과 한 4, 50명의 연구진들하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지금 종결을 했어요. 이미 종결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도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참 그 결과가 참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태초 먹거리는 이제 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 가정에서 겪었던 그 시행착오 그 특혜 비법만 찾으러 다녔던 그런 부분들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암 환우분들의 강의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네 가정에 이제 가족을 참여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된 직장이나 또는 교회나 단체 쪽에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같이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12년째 저는 이걸 그냥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제 사역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건강한 먹거리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생산할 방법이 뭐냐.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 혼자서 약 한 2,000평의 농사를 짓습니다. 혼자 우리 지금 좀 심은 건데요. 혼자서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2,000평 농사를 짓는데 제가 짓는 그 농사 방법을 태평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 놔둡니다. 제가 키우는 작물이 아로니아라는 거하고 호두 이 두 가지를 키우는데 그냥 가만 놔둬요. 비료도 주지 않고 약도 뿌리지 않고 뭐 그냥 가만히 놔둬요. 강하게 키우시는 네,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4월, 5월, 6월, 7월 이제 보통 아로니가 8월 말에 9월 초까지 따는데 그 전체에 그냥 잡초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는 거예요. 잡초 중에서 특히 이제 망초라는 잡초가 흰꽃이에요, 흰꽃. 저는 거기를 가면은 2,000평의 흰꽃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이 집의 밭이 제일 더럽다고 제일 지저분하다고 이걸 왜 잡초를 제거하느냐고 그렇게 잡초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벌레들이 놓을 땅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상품화를 하려면은 이게 알이 굵게 만들면 가지치기 되지 못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가만 놔뒀으니까 알도 작아요. 그쵸.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 먹기 좋게 보기 좋게 만든 그거보다는 영양학적으로 두 배, 세 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농사를 지으니까 농민들이 지금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결국 소비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보암직한, 먹음직한 것이 농민들한테 욕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지금 바뀌어줘야 돼요. 이제는 양이 아니고 뭐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 자연농업으로 군데군데 구석구석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목사님들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매년 연말마다 이걸 내가 내년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안 팔리는지. 그렇죠. 왜 안 팔리는지 아시죠? 꼬라지가 못생겼어요. 꼬라지가 못생겼어요. 예, 애들이. 근데 저는 그거를 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연 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무조건 일반 농산물보다는 영양학적으로 3배 내지가 더 좋거든요. 그럼 2배 비싸게 사도 또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영양학적으로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확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가공 유통 쪽으로 뭔가 연결해줘서 이쪽 사람들 같이 살면서 또 소비자도 같이 사는 이런 형태를 좀 현재 구상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오늘은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얘기, 많은 얘기 중에서 두 가지 얘기, 특히 장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한테 주신 그 원리들을 한번 한 달간이라도 한번 순종해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임하시는지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 어떻게요? 자기 변색깔, 방귀 냄새, 뭐 변비. 뭐 이런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